지효 어딨냐, 지효. 진짜. 지효, 지효 와야지. 아, 지효가 안 온 거예요? 지효가 따로 미션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알았더니 그냥 늦게 그러니까. 오는 거구나. 따로 미션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알았더니 그냥 늦게 오는 거구나. 늘 그렇지, 늘 그렇잖아. 아, 놀랍다. 아, 진짜 놀랍다. 진짜. 지효가 이렇게 늦을 때. 혼을 내는 사람 한 명 없으세요? 혼하면 돼요. 형 너무 늦었어요. 이제 내 사과지. 10년이 지났는데. 내가 갑자기 걔한테 혼을 내. 정말 보자보자 하니까 진짜. 형 미안한데 지효가 정말 듣지도 않아. 그럼 아니 있어봐. 아 진짜 몸 안 풀고. 아 그리고 혼날 뻔. 아니 혼날 뻔. 혼날 뻔. 아왜 그래. 아 왜 그래. 진짜. 형. 사과해. 많은 친구들. 진짜 있어. 아, 20년 넘어. 아, 진짜. 완전히 한인분들은 아니야. 아니, 이게 누가 못해. 아, 이거 누가 못해. 아, 이거 누가 못하냐. 일부러는 아니라고. 이거 보면 진짜. 일부러는 양말, 되게 미끄러워서 그랬어. 아, 형, 양말을 거꾸로 신으셨으니까 그래도. 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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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야, 뛰어! 뛰어라고! 너 지금 몇 시야? 5시 30분. 5시 30분. 너 왜 늦는 거야? 옷 갈아입는 날 늦었어요. 다 같이 갈아입었잖아, 옷을. 전 여자잖아요. 좀 더 걸릴 수 있죠. 더 걸려요. 니네 기력이야? 뭐야? 나 진짜. 그냥 한마디 해. 아니, 더 걸릴 수 있어. 솔직히 술 취했나봐. 아니, 이 형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녹화 가기 전에. 진짜. 사과할게. 아니 왜 지효를 이렇게 늦게 왜 마지막은 이렇게 되냐고. 왜 늘 이래. 언제가 너를 혼내고야 말 거야. 언제가 내가 혼내고야 말 거야. 아 오늘도 실패했네.